씨가 진짜 의외일걸요? 엥? 할 만한 곳이 과연 어디냐고요? 이초훈 유튜브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대박. 없어. 다시 보기가 충격. 클립 장례식 하려고 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다시 보기가 사라져 있는 거 이미서 헉 그리고 깜짝 놀랐잖아. 장례식 콘텐츠도 찍지도 못하고 끝나버렸네. 그 뭐지 트위치 2022년 리캡 있잖아요. 내가 1위부터 4위 한 방송이 얻을 것 같아? 행돌이, 악녀, 카무빠. 1위는 동수고파요. 297시간 봤어. 아니 동수고파 방송 297시간 봤어. 근데 내가 개웃긴 건 뭔지 알아? 보면서 채팅 단 한 번을 안 쳤어. 아니 진짜로 채팅을 다른 방에서도 다 쳤는데 동수고파 방송 채팅을 단 하나를 안 쳤어. 그리고 2등이 다준의 방송. 심지어 다준의 방송은 상위 13% 채팅 참가자야. 3위가 진짜 의외일걸요? 엥? 할 만한 곳이 과연 어디냐고요? 쿠켓님 동희씨 방송. 동희씨 방송이 3위입니다. 4위가 뚜띠. 뚜띠랑 동희씨 방송이랑 2시간 차이야. 아, 진짜로 봐봐. 다른 방송은 다 내가 채팅을 쳤거든? 심지어 다준 150개 쳤고 뚜띠는 40개 쳤고 크키님도 11개를 쳤는데 동수고빠 방송에 하나를 안 쳤어. 단 한 개를. 아, 진짜 근데 동수고빠 방송에서 되게 조용히 봤음. 조용히 그냥 구경만 했어서. 근데 동희씨 방송에서 그 뭐야 롤 할 때도 자주 보는데 아니 동희씨가 그 종깨물에서 개 먹다거든요? 아 재밌어. 그러니까 못해서 재밌어. 아 진짜 볼 때마다 죽어버릴 것 같아. 근데 재밌어.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사람이. 자고 일어났는데도 똑같은데 하고 있을 때도 있단 말이야. 진짜 다시 보기가 없어져서 뭐 뭐지 하다가 동희씨 다크소울 유튜브 보다가 잤거든? 아니 군다에서 시발 그렇게 뒤지는 거 보고서 진짜 깜짝 놀랐네 다시. 군다가 그거잖아. 맨 처음에 프롤로그 그때 나오는 그 얼음댕댕이 새끼 거기서 박는 거 보고 진짜 화들짝 놀랐어. 채팅이라 이렇게 가끔 음지로 나올 때 있는데 좀 재밌어. 이 새끼 모쏠은 탈출할 수 있냐? 이러면서 이렇게 막 말했단 말이야. 누가 결혼하면은 축의금 주겠다고 막 그래가지고 결혼하실 그 여성분 구합니다. 7대3으로 나눠드릴게요. 축의금 DM 주세요. 이렇게 말해가지고 내가 메시지 보내주세요. 이랬거든. 끈깨님이 막 엄청 웃더니 도웅님이 3인 거예요. 제가 7입니다. 이러길래 내가 확인이요. 이러고 그러고 놀아. 그치? 왜 악질짓 하냐고요? 니는 울렀겠지만 저 거기서 돈으로도 몇 번 악질짓 했어요. 이응이응을 해서. 재밌어. 생각보다 매우 재밌다고. 악질 주동리. 아이고 그리고 이게 내가 그 잠을 너무 오래 잤어. 그러니까 또 오래 자게 됐어 사람이. 아프고 나서 보니까 그 코로나 끝나고 나서 잠이 진짜 많아졌어. 코로나 후유증으로 잠 많아지고 아직도 기침하고 그러는 거? 온몸이 피곤해 죽어버릴 것 같아. 입 벌리고 애하고 있었거든. 네. 얼타는 것도 아니고 진짜 멍함. 배부르니까 식곤증 때문에 그러나 싶기도 하고. 안 그래도 몸 상태 안 좋은데 일도 많아. 그리고 원래 연말에 약속 3개 잡혀 있었는데 후유증 때문에 약속 잡을 엄두가 안 나. 아빠는 나 지금 격리해제 됐다고 바로 나갈 생각하지 말라고 막 그러더라. 외부 활동 거의 금지지. 그니까 아, 나 이거 원래 캡처 그 결혼식도 가려고 했는데 이게 이대로 가도 되는 건지도 모르겠어. 가도 되는 건지.